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거천군 거천교가 일부 파손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0일 거천군에 따르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천교 일부가 붕괴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사진을 통해 신고가 계속되자 군과 경찰은 2시간 정도 해당 교량을 통제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교량은 붕괴되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은 합성을 통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합성 사진이 처음 유포된 곳은 한 거천군 의원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군민이 합성 사진을 올렸고 이후 SNS에 퍼져나갔는데요. 이번 사태로 경찰과 거천군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교량 통제에 동원되고 상당수 주민은 교량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는지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진을 유포한 군민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